제 영화에서 제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후에 측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다고 쳐봐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뭘 얘기해야지라는 거 없어요. 야, 이거 예산이 얼마야? 야, 이거 주인공이 하겠냐? 정말 순화된 생각으로 작품을 대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1년의 작업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 나는 결국 이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거가 사후에 측정이 돼요. 근데 그걸 보자면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염증 중에 하나는 왜 별 것도 아닌 거에 막혀있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막거나 혹은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없애고 싶어 했나 봐요. 그거에 가장 좋은 거는 코미디였어요. 아버지가 웃을 때 나도 웃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대와 내가 똑같은 곳에서 웃으면서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저는 아 결국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본질, 세상 안에서 영화가 존재해야 되는 본질,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뭔가를 해낼 것 같다라는 아주 근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근데 20년 동안 이 판에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꿈꾸는 미래와 요즘의 걱정 그리고 요즘의 관심사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밟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고 그는 어느 것에 진맥을 지펴왔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하는 사람, 영화 전반적인 거가 아니고 오로지 한 사람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애둘러서 조금 폭넓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넓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